봄비랑 여러분의 큰 박수로 저희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뮤직 스타트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더욱더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준영님의 단독선임!
이렇습니다. 김용의 노래를 오늘은 홍복수님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최은경의 나를 외치다. 최은경 화이팅! 아, 네, 좋습니다. 최은경의 나를 외치다. 원래는 마야 노래인데, 마야 노래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예, 예. 자, 먼저 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순 없어
전라도 미녀들. 어, 이거 괜찮나? 싶었는데. 아, 전라도 미녀. 전라도 미녀. 어. 근데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아, 재롱장. 아, 맥주 잡으시고. 근데 이 한복은 어떻게 뭐 빌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시집 갈 때. 어. 17년 만에 나왔어요. 이게 하나요? 아, 시집 갈 때 입으신 에이. 거고, 모처럼 만에 입었더니, 뭐라고요, 지금? 잠기지가 않아요. 아, 그래도 뭐, 지금, 야, 날씬하신 것 같은데. 반기봉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니까, 일단, 준비하신 것만으로도 신사용분들의 점수를 또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양말도 짝짝 입고 이렇게, 이런 거 신고 오시고, 아, 선글라스도 맞춰보시고,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노래, 어떤 노래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윙크의 얼쑤. 아, 좋습니다. 자, 윙크의 얼쑤 뮤직 스타트 해주시고요. 자, 두 분의 신나는 노래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윙크 얼쑤. 헤이.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인데 그래도 네. 일단 미리 좀 참여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오, 요즘 MG 세대들은 이런 거 조금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 아니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이번 네. 주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노래를 워낙 좋아하시나 봐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죠? 아, 그럼요. 예, 눈빛이 보니까 진짜 자발적으로. 네. 예, 본인이 정말 노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 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귀여움을 바꾸자. 예, 맞습니다. 네, 참여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곳 사랑의 집이 어떤 본인에게는 이제 직장일 텐데 어떤 직장이었으나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쪽 지원하게 될 때 이제 사육지 자체를 일적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어르신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곳곳에 이제 이런 사육지 관련해서 모르시는 어르신들 네.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조금 더 그것도 뛰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각오로 생각합니다. 그런 바람과 그런 각오 다음 주부터 진짜 예, 예 직접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네. 주까지는 그래도 또 재밌게 노시면서 노래 또 멋지게 또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고르신 노래가 바보에게 바보가 네, 이 노래 부르 연습 때 한번 불러보셨다가 분위기가 이런 노래가 어울리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고른 노래는 아, 네. 또 발라드인데. 네. 네, 조상현 형의 중독된 사람입니다. 네. 네. 저는 분위기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시길래 굉장히 신나는 노래 고르실 줄 알았는데 더 발라드인 노래 고르셨어요. 네, 조금 더 찐한 노래. 네, 좋습니다. 뭐,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조상현 형의 중독된 사람. 사실 이 노래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사실 그래서 실은 같이 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상현 형의 중독된 사람 스타트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할 우리 이면성님의 목소리로 중독된 사람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이면성 화이팅! 잘생겼다! 네가
저 멀리 잠든 추억이 거리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네 내가 어디에서도 숨쉴 수 없니 날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라고 우리 현석 씨 내 노래할 때 이렇게 누가 봐도 아는 지인이죠? 네. 아닌가요? 아무튼 이면성 복지사님 화이팅이라고 오 이렇게 또 메시지도 남겨주셨고 정영아님께서도 우리 선생님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고 상훈이님께서도 오 너무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 밤에 신나요라고 또 이렇게 또 메시지 남겨주셨고 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 채팅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실시간 채팅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가지고 몇 분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양구문화 상품권 챙겨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채팅창에 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골라봤습니다. 우리 심순영님 아이디 심슨을 쓰시는 심순영님 전화번호 끝자리가 0681번 되겠습니다. 이분께 저희가 양구문화 상품권 만원 문화재단에서 드리겠습니다. 양구문화재단 사무실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주시면 양구사랑 상품권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가는 노래자랑 사랑의 집회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1등이 이제 나올 텐데 네. 이게 뭐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아 독수님 엄청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래 자랑이다 보니까 순위를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점수신들을 토대로 점수를 또 매겨봤습니다. 과연 오늘 사랑의 지평 1등은 누가 될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집계 결과가 지금 저한테 왔고요. 좋습니다. 아 이분이 1등 하셨군요. 오 그렇구나. 어? 아 의외인데요? 이야 알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1등을 차지하신 분은 저희가 준비한 상품도 챙겨드리면서 연말 총결산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대표로 이제 출전하신 거고요. 거기서도 만약에 우승을 했다 야 그럼 뭐 그분이 양구에서 노래 제일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줄 수 있고 또 상금도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양구문화재단에서 상품권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의 집편 오늘의 1등은 두구두구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의 1등은 잠깐만요 두구두구 한 번 더 5번 최영경님 축하합니다. 최영경님 축하드려요. 네 우리 연말 결선 출전하실 텐데 사랑의 집 대표로 출전하실 텐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대표로 당당하게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대표로 잘 갔다 오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우승자 우리 최영경님의
나를 외치다 이제 앵콜송 들을 텐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딱 봐도 저는 뭐 아가 없으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말 장난꾸러기 지금 일 나이일 것 같아요. 우리 아들에게도 한 말씀 좀. 아들아 사랑한다. 네. 왜냐면 나중에 이게 좀 추억이 되거든요. 예, 우리 아들이 커서 이제 유튜브 보면 본인이 왜 이렇게 울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남편 보세요. 남편에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창우야 나랑 결혼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들 말고 앞으로도 잘 살자. 오. 답 해주셔야죠. 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서로 존댓말 쓰시나요? 네? 동창이에요. 동창이에요. 아 동창이에요. 아, 친구예요. 알았어. 자 이제 엄마 노래 시작할 거야. 자 여러분 여러분의 큰 박수 앵콜송 청해드리면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명님의 나를 외치다 앵콜송으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해 주시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对，快！